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가를 아는 것은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코로나 시대. 예,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시대적인 것을 읽고 그렇게 거기에 따라 반응해야 하면서 움직여가야지 이런 때에 괜히 시대를 못 읽고 장사를 시작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그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장마차를 연다 될까요? 어렵습니다.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시대를 읽어내는 것들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미 전환이 됐죠. 그런데 아날로그를 붙들고 있다. 비디오 테이프 가게를 하려고 한다. 이건 안 맞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는 한 예, 평균적으로 어렵습니다. 시대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파악하는 힘,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시대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흘러간 수많은 역사를 크게 정리해서 보면 몇 개 없습니다. 생산수단이나 그 시대를 뭘 먹고 살았는가, 그 시대를 먹여 살린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역사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처음에는 수렵이나 채취를 통해서 먹고 살아갔겠죠. 에덴 동산 시절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 따먹고 예, 뭐 산에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채취해서 먹고 예, 수렵과 채취 시대. 그 다음에 전환되는 뭐가 오겠습니까? 농경 시대겠죠. 농사. 예, 넓은 땅을 갖고 있고 쌀을 많이 거둔 사람. 그게 힘있고 능있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이 됐겠죠. 농경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예, 산업화 시대가 오죠. 이제 기계를 많이 갖고 제조를,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벌써 산업시대가 시작된 지 250년이 지났습니다. 1769년에 제임스 와트가 이 방직기계 증기기관을 시작하면서 이제 산업화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역사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250년이 흘렀죠. 이제 어떤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언급한 시대적 지났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농경도 존재하고 수렵과 채집도 존재하고 산업화 시대가 갔다지만 산업화 제조업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있지만 그게 뭔 시대가 도래했냐? 정보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 정보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사회를, 한 나라를, 한 시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 이 시대죠. 이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올까요? 예, 그것은 시대가 증명을 하겠죠. 이렇게 역사가 이 물리적인 이 세계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세월이 시대를 가늠하고 어떤 시대에 우리가 던져져 있고 속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일상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역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시대를 크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온 인류 시대 전체를 3등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시대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여호와가 다스리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33년 동안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성자시대. 예, 십자가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다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33년 동안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성령 시대.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 성령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고 선포되는 명장면입니다. 명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는 중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각 촥 나타나가지고 16개국 이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이 성령 시대의 모습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가 이때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성령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태초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늘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낸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라는 건 변호사, 변론자,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죠. 뭘 돕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수 없느니라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 떠나가는 것 승천하는 것 너희들의 눈에 물리적인 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약속 그대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예수께서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전에 구약에도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노아 때도 있었던 그 성령과는 동일한 성령이지만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기능이 완전히 달라. 어떤 기능이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한 그때 임재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기다린 거죠. 이때를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인류 가운데 선포되고 계시되고 보여지고 역사 속에 드러나는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영으로서 이 세상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때 이후로 오직 뭐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역사만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시대입니다. 농경시대는 땅을 차지하고 쌀을 차지해야 힘있고 성공적인 삶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영적으로는 이 시대는 그럼 뭐를 충만, 뭐를 가득히 가져야 성공적인, 승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성령 충만한 거냐라니.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그럼 뭐가 성령 충만한 거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많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한 성령 충만의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드러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죠. 로마서 12장. 이 양쪽 12장에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인데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란 뜻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이것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셔요. 많이 누리세요.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으로 많이 말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도 방언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은혜와 은총 속에, 은사 속에 참 주님의 성령의 은총을 누리고 성령의 은사가 마음껏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고 풍요케 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은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 12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5절, 8절, 12장 5절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통변, 방언, 이런 쭉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독특한 또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섯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열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뒤편에 보면 또 한 가지 은사가 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각종 은혜와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발현되면 아, 성령 받았구나, 성령의 은혜가 임했구나, 성령 충만하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구해야 돼요. 이 어느 때 이 방언이나 막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잘못 좀 계시가 되고 드러나고 그래서 약간 은사를 좀 터부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임할 때 방언부터 임했어요. 그래서 많이 구하세요. 이거는 터부시할 게 아닙니다. 간구해야 될 거고 사모해야 될 거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영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쓰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데 잘못 쓰면 문제가 돼요. 잘못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 이런 은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마치 내가 영적 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욕망과 욕심,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은사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마치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칼 같고 돈 같아서
이걸 잘 쓰면 요리가 되고 잘 쓰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걸 잘못 쓰면 사람을 해하고 잘못 쓰면 폐가 망신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고귀하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쓰면 그렇게 유익한데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영적인 거인으로 가는데 이거를 악용하고 욕망으로 욕심으로 사용해버림. 그럼 발람의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발람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 발람의 영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라 가지 말아라 미리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안 듣고 자기에게 온 고위 백작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그들을 아이고 마음을 뺏겨서 이미 마음을 뺏긴 거예요. 주님이 상대하지 말라 그랬으면 애초에 발을 들이지 말게 해야 되는데 들어오십시오. 주님께 또 묻잖아요. 그리고 보내니까 더 고기 더 많은 예물 가지고 오니까 또 더 묻고 나중에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 나귀가 자기가 탄 나귀가 말을 하면서까지 예 그러면서 큰 교훈 속에 깨달음 속에 보내긴 하는데 이미 그때 마음이 영적인 예언, 영적인 선포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세속적 욕망 속에 이 자기가 가진 이 예언의 영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는 것에 섞여버린 발람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사는 잘 쓰면 너무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언한답시고 돈을 받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한국교회 기독 이 기도원이 그리고 많은 예언하는 분들 정말 선하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변증하고 드러내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을 아주 힘겹고 어렵게 했어요. 그 몹쓸 발람의 영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누구든지 사모해야 돼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죠. 장을 담가서 맛있게 먹어야죠. 구덕이 제거하고 고기가 있는데 가시 무섭다고 고기를 안 먹을 수 없죠. 가시 발라서 살을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서 이 발람의 영, 어둠의 영, 그래서 세상적으로 욕망과 탐욕으로 가게 하는 이 영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다스리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리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더 많이 구하세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쓴 이 바울은 더 많이 구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구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이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이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순간적으로 주어진다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뭐가 다르냐? 이 성령의 열매는 시간 속에서 익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팍 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서서히 내 속에 묻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명이 된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면에서 조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사랑이 충만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그거를 씨름하고 반복하고 받아내고 배려하고 안 되는 걸 견뎌내고 이 오랜 시간 속에서 자꾸 슬픔과 우울증이 오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희락으로 바꾸고 기대로 바꾸고
예?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자꾸 두 마음이 품어지고 의심이 일어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주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할까요?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랜 세월 주님 붙들고 그 십자가 의지하면서 씨름하면서 내 속에서 사랑이 익어가고 희락이 익어가고 화평이 익어가고 오래 참음이 익어가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익어가는 그런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면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래서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공동체나 깨어진 곳이나 어려운 곳에 연합과 일치가 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따뜻하고 나눠졌던 게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화목해지고 화평해지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물리적인 것은 시온 같죠. 근데 저게 영적인 것은 거기가 어디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서 영생이로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너무 귀해. 근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하여간 계속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간구가 돼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아, 진짜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사도 사모하시고, 열매도 구하시고. 그래서 은사와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착각, 신앙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열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자비가 충만하고 충성 충만하고 양선이 충만한 것이 마치 내가 잘 참고 내가 잘 견디고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내가 이룬 것 같은 신앙 착각에 빠질 수 있기 쉬운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어떤 나귀의 착각 같은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근데 나귀가 나를 환영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은 그 착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인격들이 물 같은 인격이 포도주 같은 삶이 되고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근데 그게 착각할 수 있다. 이 신앙 착각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결국 어디로 가요? 압살롬의 영이 되더라. 압살롬의 영, 이단의 영이죠.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계파를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를 대적했던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지가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면서 이 압살롬의 영에 빠져버리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이 주렁주렁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빠져버린 존재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제가 좀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 얘기할 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장맛을 봐야 되고 예? 장을 담궈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시들 이런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제거해가면서 주의해가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에 드러나는 현상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의 증거입니다. 전 이걸 가장 좋아해요.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현상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냐면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지향하는 선교적 삶, 선교지향적 생, 주님 나라, 주의 복음, 그 영혼 구령, 선교와 복음, 전도,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그 속에 사로잡힌 그 영혼. 이게 선교지향적 삶, 선교사적 어떤 생인데 이게 묻어있고 이게 나온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 은사가 여러분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어요. 나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저는 성령하고 관계가 없나 봐요. 성령의 증거가 성령 충만한 현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은사적으로 갖지 못하고 힘이 없고 뭐 인격도 그렇고 그렇다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자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 내 삶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뭔가를 좀 나누고 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성령이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고귀한 거예요. 은사와 열매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예요. 은사 왜 줍니까? 성령 열매 왜 맺히게 합니까? 증거자가 되라고. 너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잘난 체하고 너 영적 거인 되고 네가 마치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네 명성과 네 명예를 드높이라고 그런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성령의 증거는 너무도 귀하고 좋은 게 부작용이 없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전하고 선교사를 돕고 개척자를 돕고 복음 전파자를 돕고 내가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그 삶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파되는 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야, 저는 이 성령의 증거에 이 성령의 나타남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데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어떤 편지를 쓰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나를 시기하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하여간 시기에서 질투에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어찌든지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니 나는 기뻐하노라.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이게 성령의 증거의 은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4절로 18절 말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가장 좋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증거, 내 삶 여기 예루살렘 내 옆에 온 유대 좀 더 사마리아 더 멀리 땅끝까지 이 선교지향적 예수 복음적 영혼을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교지를 세우기 위한 개척자를 돕기 위한 내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 나간 선교사 돕고 그 거기에 마음이 들여져 있는 그 삶 성령이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속하세요. 이건 설령내가 잘못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무슨 방도로 겉으로나 속으로나 어떤 방도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고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증거, 성령의 은사가 내게 없더라도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게 내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사모하고 읽으면서 감화 감동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게 예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사모하면서 그 길을 가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 각 삶에 마음껏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것도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면 자기가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사를 구하고 열매를 구하고 이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한 이 성령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째 간절히 집중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보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 열매 증거가 그냥 나타날 수 없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칠칠 구찾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병행 본문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구하는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성령 시대입니다. 거기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냥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구하십시오. 집중해서 구하십시오.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하십시오. 코로나19가 왔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건 뒤로 빠져 침륜에 이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발람의 영에 빠져버려요. 예? 압살롬의 영에 빠져버립니다.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구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시대의 성령 충만한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